음악 점심 오 그입니다. 네, 이번에 또 누구를 모셨죠? 아, 저희가 또 요번에 N결단이라는 이름의 팀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. 약간 이걸 딱 봤을 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는데 뭐 멤버들을 보면 뭔가 알 것 같지 않아요? 그렇죠. 한번 불러볼까요? 한번 불러봅시다. N결단 Come on, let's 나와주세요. go! Let's go! 뭐야 뭐야? 나랑 결혼해줄래? 이거 맞아요? 아 오, 설마 무슨... 그 결의 그 결이 그거예요? 그러니까 결이 좋다고 우리가 결이 좋대요. 아 네 일단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N결단입니다. 좋아요. 아 좋아요. 일단 한번 앉아볼까요? 네. 앉아볼까요? 아 좋아요. 아 근데 이게 스스로 이렇게 말하니까 좀 쑥스럽네요. 너무 죄송하지만 네 촬영을 아 촬영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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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화이팅. 대박이다. 왜? 나도 이걸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맞네요. 뭐. 팬들 사이에서 결혼하고 싶은 멤버로 제일 언급이 많은 분들이에요. 역시 아, 진짜 대박인데? 역시는 역시다. 우리 신이는 보는 눈이 있는구나. 잠깐만 이게 나 왜 필요한데? 아니 저한테 이러지 마라. 이러지 말아줘요. 신이 진짜 필요했어. 진짜. 아니 이런 건 뭐예요? 그냥 우러 나오는 행동이에요? 이렇게 아무나한테 꽂주고 이러는 거? 아무나한테 꽂주진 않아.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한테 꽃을 주는 거. 네. 오케이. 저는 솔직하게 잔이 형은 예전부터 좀 로맨티스트였어요. 아, 솔직히. 아 일단 가만히 있어 보세요. 진짜 아니에요. 아니 딱 그 정석으로 아, 항상 느꼈거든요. 아, 아니, 아 일단 진짜 사람들 오해할 수 있어. 아 그니까 일단 들어보세요. 네. 저는 근데 큰형의 얘기가 너무 궁금해요. 내 얘기?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나요? 약간 진짜 결혼하기 나 좋은 사실, 남자? 나 사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. 근데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. 우와 진짜 많이 들어. 이게 내추럴이라고 하네. 그냥 진짜 타고났구나. 그냥 보이는... 그런 거죠. 아 일단 알겠습니다. 네, 태일 씨는 네. 어때요? 뭐 아시잖아요.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아니 말로 좀 설명해주세요. 아 말로 해드릴까요? 아, 이걸 네.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? 딱히 별로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. 네. 역시 우리 형님은 나쁘지 않죠. 바로 이어서 그러면 일단 잔이 형부터 네. 그러면 진짜 겸손 이런 거 다 빼고 저는 진짜 겸손할 필요 없을 때는 겸손하지 않아요. 네, 팩트로 네. 본인의 매력이 뭔지. 아, 저 그런 거 없어요. 아니, 그래도 진짜 네. 그냥 꼭 얘기해야 된다면 그냥 상대방을 생각하는 아, 진짜 못하겠다. 공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엠파티. 제가 최근에 그쵸. 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아, 네, 좋아요. 정말 좋아요. 공감은 그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나서부터라고 하더라고요. 오, 진짜 다르네요. 말 못하겠다는데 이렇게 많이 잘 얘기했네요. 제가 하나도 말 안 했어요. 뭔 소리예요. 아, 알겠습니다.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. 일단 쿤형은 본인의 매력부터 얘기해 주세요. 이거 사실 시즈니들이 잘 아시잖아요. 잘 챙겨주는 거? 웨이비에서도 엄청 그냥 약간 엄마 역할. 아, 엄마보다 그냥 형제? 아, 큰형? 큰형. 막 어떻게 챙겨줘요? 숙소에서 요리 많이 해요. 아. 요리. 그래서 멤버들이 제 요리 먹었을 때는 뭔가 집에서 먹는 느낌이다. 아. 그런 거 다 좀 알아요. 그 멤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네. 찐이거든요. 그쵸. 아,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. 그쵸.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 얘기하는 네. 거면 뭐. 그쵸. 진짜 그쵸. 형은 확실하죠. 진짜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. 어. 그런 소리를 이렇게 지금 눕혔잖아요. 지금 난 그래서 혹시? 그래서 본인의 매력이 뭔지. 사실. 뭐 솔직하게 갈까요? 당연하죠. 솔직하게 갈까요? 당연하죠. 편안함? 뭐 그런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. 사실 또 그렇지만은 또 않거든요. 또 그랬는 거예요. 나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. 네, 오케이 오케이. 항상 뭐 텐 입에서 태일이 형 진짜 매력이 엄청 맞는 사람이라고 항상 매력쟁이. 그렇게 칭찬해요. 맞습니다. 네. 사실 그렇게 제가 또 착한 사람만 아니거든요. 다시 이겼어요? 가식이 좀 있어요. 사실. 근데 저는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아니 끝까지만 말할게요. 아, 그게 좋아요. 우선 이제는 진심으로 누가 봐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이렇게 다들 겸손하게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내 눈보다 시진이의 눈을 더 믿게 되는 약간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카메라를 보고 프로포즈를 아니 그냥 매력적인 한마디를 뭔가 딱 캐머샷. 아 근데 저 진짜 그런 거 잘 못해요. 아니 그러면 진짜 좀 못해주세요. 저 진짜 이런 거 못하는 거 알잖아. 아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. 뽑혔잖아요 지금. 시즈니를 위해서. 시즈니를 위해서. 가볍게 제발 가볍게. 아 생각할 시간. 진짜 어떻게 떨리네.
평생 내 곁에 있어 좀. 결혼해. 아 진짜 못하겠어요. 저 이런 거 진짜 못해. 나는 진짜 안 될 것 같아. 근데 진짜 나 다시 할래. 이렇게 신중할 필요 없는데. 신중해 하면 좋긴 한데. 괜찮아요. 아까 괜찮았어요. 네. 네 괜찮았어요. 괜찮았어요. 네.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나갈지 진짜 걱정되네. 형 먼저. 어? 어 그냥 미안해. 형 먼저. 미안해. 그냥 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. 행동으로? 어 행동으로. 오. 어 행동으로. 아 잠깐만 행동으로 하면 이 카메라죠. 아 갈게요. 오오오아 안아줬어요. 이런 거죠. 아 여기까지. 네 오히려 말을 없이. 네. 근데 그쵸. 이렇게 또 딱 이분을 네 딱 오늘 진짜 딱 좋았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. 깔끔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. 딱 네, 아 아니다. 시신이가 네. 왜 이 사람을 뽑았는지. 네. 네. 가볍게 보여주세요. 아, 가볍게. 네 그냥 전달. 눈빛으로 그럼 할게요 저는. 오, 눈빛으로. 좋아 좋아 좋아. 맨날 약간 졸린 뭐, 눈빛인데. 네 오늘도 살짝 그 눈이긴 한데. 아, 보여주세요. 아니,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한 건. 네 했어요. 아, 한 건구나. 네. 아 네. 아 오케이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이렇게 다 다양하게 이게 표현해 주니까 네. 진짜 알겠네요 왜 뽑혔는지. 이제 마크님도 네 한번 보여주세요. 아 저는 한번 보여줘요. 눈빛이 안 왔잖아요. 아, 근데 아 그래도 들었어요. 네. 네? 본인도 들어오고 싶다고. 다음 거가 사실 이거는 에피타이저였어요.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게 있는데. 네, 이거보다 네. 더 있어요. 네 이거보다 아, 더 있는 게. 아 더 있어요? 혹시 뭐 진짜 프로파 이게 진짜 이거 마지막으로 이, 적혀있는 거 다 한 겁니다. 이거 적힌 대로 하는 MC구나. 네 적혀. 뭐 부르고 싶은 축가가 있는지 아니면 축가. 이벤트가 있을지. 만약에 진짜 프로포즈를 한다면 축가. 축가 진짜 뭐 생각 뭐 지금 생각해도 되는 거고 지금 방금 생각하는 와 바로 와, 이렇게 아 근데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. 근데 하는 게 맞겠죠? 하는 게 맞아. 뭐 축가예요 아니면 무슨 이벤트예요? 뭐 아, 생각났던 게 약간의 이벤트인 것 같아요. 약간 아.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겠다. 왜냐면 막 매일 한 번씩은 생각하잖아요. 두세 번씩 어떻게 프로포즈 하면 좋겠나. 매일 생각해요? 한 두세 번씩 하지 않나? 아 좋아요. 역시 아? 달라요. 일단 아, 얘기해 주세요. 나 이런 분 나가면 안 돼. 아니 아 그래도 일단 얘기해 주세요. 이벤트. 무슨 이벤트? 아 그럼 보여드릴게요. 저는. 여기서? 네. 좋아요. Let's get it. 마크님이 한번 도와주세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원하는 대로 뭐 다 해줄게요. 이제 아 꽃 들어주세요. 네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예 뒤돌아서 이제 나한테 꽃 던져줘요. 마크님이 결혼한 척하고. 아 내가 이렇게? 네. 던질게요? 아, 던져요 던져요. 갈게요? 하나 둘 오. 이제 결혼식에서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꽃을 뺏어요. 무조건 잡아. 무조건 잡아.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상대방한테 가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. 아 같이 결혼식을 가야겠네요. 상대편이랑. 그쵸. 이거는 무조건. 근데 이거 다른 사람의 웨딩 동문서답 이런... 아니에요? 동문서답? 뭐라고요? 동문서답. 한국 거로 한번 해보세요. 네? 아 아니에요. 그냥 하던 얘기 계속하세요. 아 뭐 아니 근데 어쨌든 이건 다른 사람의 웨딩에 꼭 일어나는 일이에요. 아 그렇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락을 받아야 되죠. 와 이렇게까지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시츄에이션업. 너무 좋았어요. 아 근데 괜찮아요 저 이거. 네 너무 좋았어요. 아. 아니 다 해놓고 맨날 물어봐요. 네 아 좋았어요. 네 진짜 좋았어요. 네 앉아주세요. 네. 그럼 이제 잘 갖고 다녀요. 알아서 잘 갖고 다녀요. 네 혹시 쿤형은 뭐 생각한 거 있나요? 나는 아까 축각 얘기하니까 축각 한마디로 되게 간단하게 해도 되죠? 아 뭐 네. 노래를? 네. 노래를 아 너무 좋죠. 한마디만 한마디만 벌써 네. 기대하고 있어. 오케이. It's beautiful life. 아아 진짜 꼭 이거 보고 이 방송 보고 잔이 형 방금 표정 꼭 봐주세요. 아니 진짜 방금 아마 모든 이거 들었던 시즌이 분들이 같은 표정이었을 거예요. 꼭 봐주세요. 방금 잔이 형을 느꼈어요. 꼭 볼게. 어땠어요? 방금 왜 그런 표정을 지었어요?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계에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. 좋아요. 진짜 좋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네 아닙니다. 아 근데 그러면 이제 테일 씨는 뭐 생각한 네. 게 있나요? 프로포즈요? 어떤 이벤트가 좋을지 아니면 뭐 어떤 이벤트가 좋을지. 어떤 이벤트? 아. 없습니다. 이벤트 없이? 이벤트 오. 없이? 축가 없이? 네 축가 없이 저는 진짜 로맨틱
저는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? 아무래도 아 조금 참신하게 외부로 축가를 해보면 어때요? 랩? 네, 랩. 진짜 다르다. 그러니까 프로포즈를요? 약간 그렇죠. 근데 굳이 이렇게 강한 랩보다는 좀 약간 음악이 있으면서 그 멜로디 랩? 네, 멜로디 랩이라던가 아니면 뭐 좀 나레이션 느낌의 편지를 읽어준다던가 아. 약간 그렇게 딱 뭔가 그런 낭독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시츄에이션이 뭐예요? 시츄에이션? 네. 시츄에이션은 put your hands up. 진짜 이렇게 네. 엔결단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건 나도 너무나 영광이었고 아 그런 거 아니요 이렇게 아닙니다. 난 일단 꽃도 받고 이렇게 너무 좋은 뭔가 이런 조언도 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세 명의 매력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네. 지금 이제 CG분들도 너무 재밌게 봤다는 걸 믿고 본점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. 아 또 있어요? 아, 또 마지막 있어요? 질문이요. 아, 마지막 진짜 질문?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, 마지막이 세 번째네요. 이제 사실 이렇게 모인 게 또 2021로 인해 이렇게 모였는데 2021에 대한 이렇게 소감 좀 오랜만에 또 얼굴 봐서 너무 반가웠고 네. 못했던 얘기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면서 이런 대기 시간이나 촬영 시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뭐 이제 결과적으로 또 음악들 저희가 하는 그것도 잘 되길 빌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큰 형님. 团结就是力量라는 말 그거 의미는 같이 함께 하는 거. 힘 많이 생겼다 그런 카드입니다. 네. 좋아요 진짜.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나이스. 네. 마지막으로는 로맨티스트. 네. 다 같이 모이면 서로가 또 새로운 매력들이 생긴다는 걸 또 느끼는 것 같아요. 오, 아 네 좋아요.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, 이 엔결단이 솔직히 정확히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렇게 나였어도 정말 쿤 같이 결혼을 하고 싶겠다 오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무 뭐, 저는 없는데 왜? 저는요? 아, 뭐, 좋아요 뭐, 좋아요. 뭐, 나쁘지 않죠. 난 이 진짜 시즌에 뽑았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대박이라 생각합니다. 뽑았다고? 네, 아무튼 이렇게 엔결단을 만나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가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Thank you. 다시 뽑을게. 아 근데 저 이런 거 진짜